없고요. 6천 불도 아니에요. 6만 불이.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뭘 느낀 줄 아십니까? 사람, 인간이 천명이 모였지만 그 시간 성도로서 천명이 모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성도의 위력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인간으로 계산이 빠르고 알아서 그저 그러면 그런 결과 안 나올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고 마음이 움직여져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성도가 돼서 움직여지면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에 따라 사는 성도들의 한 예그잼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은 아벨의 예물, 뭐 양을 첫 새끼를 잡고 양의 기름을 바쳤고 물론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아벨의 예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 가인이 하나님 앞에 바친 예물 곡식으로 바쳤어요. 물론 이미 양으로 기름으로 바쳐야 되는 거 알고 있었지만 가인은 굳이 자기 농장에서 나온 곡식으로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진심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용납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구약 제사에 있어서 소제라고 하는 곡식으로도 예배를 드리게 했기 때문에. 문제는 예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예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아벨은 믿음에 따라 사는 인간이었고 가인은 믿음을 붙였을 뿐이지 믿음에 따라 살지 않으려고 여전히 몸부림치는 인간이었습니다. 이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인간으로 이 교회를 출입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똑같은 인간인데 성도로서 살려고 믿음에 따라 살려고 치열하게 믿음에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떤 예물을 드리든 간에 하나님이 연락하여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가 결정되게 되어 있어요. 화면에 창세기 4장, 이 본문을 자세히 설명하신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을 한번 우리가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벌써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을 받으실 때 아벨이라고 하는 성도의 예물을 받으셨지 그 예물에 하나님이 눈독을 들이시고 그 예물을 평가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He looked, 아니면 God looked with his favor of Abel's offering. 이 아벨의 제물을, 예물을 보실 때 look with favor, 마음에 호감이 가시고 기뻐하시고 내 뜻대로 해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열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예물을 받으실 때 그 곡식이라는 예물의 이슈가 아니라 그 가인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거예요. Invisible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사는 이 삶이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나 누구누구는. 예. 이것입니다. 믿음에 따라 사는가, 성도인가, 그것이 지금은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이 히브리서 11장을 공부하면서 강렬하게 여기에 우리의 열정이 불땡겨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믿음에 따라, 믿음으로 나는. 한번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은, 이번엔 믿음으로 아벨을 빼시고 자기 이름을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고민은 제가 마이크 앞에 크게 하기 때문에 다 제 이름을 따라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지 마시고 자기 이름을. 자, 시작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손을 씻은. 네. 이게 by faith in Christ, by faith. 이것을 접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대로 접수하시기를 바라요. 이북에서 내려오신 탈북자가 그런 말을 해가지고 못 알아들었답니다. 처음에 쭉 얘기를 듣더니 알았습니다. 내 고래 접수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처음엔 내 고래 접수한다는 말이 뭘지 몰라가지고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해하겠습니다, 받아들입니다 한 말을 내 골, 내 브레인에 접수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 골에 접수하겠습니다. 접수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과 이 골에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이냐 성도이냐, 믿음에 따라 사느냐, 말은 그렇게 하면서 아직도 전혀 믿음에 따라 살지 않는 그저 그런 인간이냐, 이 문제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분석돼야 돼요.
이북에서 나온 말이니까 또 하나 쓰는 말이, 이북에서 남녀가 데이트하다가 남자가 키스하겠다고 그럴 땐 그렇게 말한대요. 동무, 동무 주둥아리 내 거니 접수하겠대. 그래서 접수한대요. 이게 지금 기억에 남으시라고, 기억에 남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또 한 가지, 인간입니까 성도입니까? 두 번째로 아벨과 가인을 보면서 잘난 것입니까 못난 것입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믿음이 분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난 거 우리가 다 잘 원하죠. 남자나 여자나 다 잘난 거, 잘난 사람들, 잘나기를 원합니다. 자식을 낳고도 잘난 자식들 되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잘난 거 사람으로서는 참 지극히 기쁘고 자부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너무 잘난 거 아닙니까? 저 어느 도시에 그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대표 기도만 하러 올라오시면 어김없이 15분을 대표 기도하신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25분을 하시는데 이 장로님은 15분을 대표 기도를 하십니다. 더구나 그 교회는 카나다의 옛날 커뮤니티에 있는 교회가 돼서 그 교회 파킹하시는 겨우 교인들 절반밖에 못 세우고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스트릿 파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파킹하신 문제가 아닌데 예배가 턴오버 될 때마다 비명을 지를 정도인데 아무리 부탁을 하고 아무리 간청을 해도 안 바꾼답니다. 여전히 15분이 넘게 대표 기도를 하신대. 그래서 교인들이 다 할 수 없이 나중엔 같이 기도하면서 주여 저 장로님의 기도가 빨리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마디로 3분 please 4번 얘기를 해도 안 통한대요. 너무 잘났대요. 잘났어. 너무 잘났어. 잘났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잘난 거 아니세요? 자기 마음대로 잘났어요. 그러나 시키는 대로 위에서 부탁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해요. 그래서 못났어요. 못나도 너무 못났어요. 시키는 대로 한다고. 그래서 어느 와이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말은 그렇게 내가 못하지만 그저 자기 줏대가리 없고 자기 주관 없고 그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한다고. 사람이 못났어, 못났어, 못났어 묻고 싶습니다. 과연 못났습니까? 그게 못났다고 생각하세요? 가인이 자기 마음대로 해요. 너무 잘났어요. 잘난 것입니까 과연? 아벨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금하시면 금하는 대로, 하나님이 권고하시면 권고하는 대로. 묻고 싶습니다. 너무 못난 사람이세요? 잘난 것과 못난 것,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제물을 드릴 때 양의 새끼를 바치며 기름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 목장 주인이었던 아벨은 그 양을 쉽게 구할 수 있었는지 모르죠. 그러나 가인, 농장 주인으로 곡식을 하더라도 그 당시도 얼마든지 그 곡식을 가지고 금방 가서 양으로 바꿀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가인, 제 마음대로였어요. 뭐 왜 꼭 양새끼야? 내가 받는 드리는 대로 받지 뭘 말이 많아. 마치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너무 잘났어. 너무 잘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낯색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낯색 너무 자주 변하는 분들 문제가 있어요. 너무 잘나면 낯색이 자주 변해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낯색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낯색으로 주의 영광의 얼굴빛이 반사만 되면 충분한 것이죠. 붉어졌다, 허여졌다, 펄해졌다,